35장을 보시면 자왈 사즉 불손하고 이 사자를 가만히 보세요. 큰 대자 밑에 놈자자지요. 그래서 큰 체하는 놈 그게 사예요. 사치할 때 치자는 사람인 변에 많을 따 한자예요. 그래서 많은 척하는 놈이 치예요. 큰 체하고 많은 체하는 것이 사치예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즉 불손하고 즉 사치를 하면은 불손하고 손자는 이게 따를 순자인데 이치에 따른다 이치에 맞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치를 하게 되면 겸손하지 못하고 아니면 이치에 맞지 않고 검즉 곤이 검은 검소할 검자지요. 검소하게 되면 고, 고루하다 소리를 들어요. 틀림없잖아요. 조금 사치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거만해지고 겸손하지 않아요. 그리고 검소한 사람은 좀 쪼잔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쫀쫀하다. 그래서 그 말을 옛날엔 고루하다 그랬어요. 고루할지니. 즉, 사치함과 검소함은 다 중에 맞지 않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치는 지나친 거고 검소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 딱 맞추지 못한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그리고 가로를 쳐보세요. 불손 거기를 가로 불손 야까지 가로 그 다음에 영 다음에 가로, 고하고 고를 가로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여기 A, 론, 영, B 이런 문법 나오지요. 이럴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 기자니까 그 A 하기보다는 차라리 B 하는 것이 낫다. 그런 문법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불손야론 그 불손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더 낫겠다 이거죠. 왜 그런가요? 고루한 사람은 본질을 지키는 데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지요? 아, 내가 요만큼밖에 안 써. 이건 아껴 써야 돼. 이렇게 본질을 충실하는 사람이 고루하다 수를 들어요. 그래서 그냥 사치해서 뻥뻥거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사람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실제는 이건 정도로는 아닌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치하는 사람들이 사치풍주가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에휴, 사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게더 낫지 않겠냐. 즉, 사치를 좀 줄여라. 그런 말씀을 하신 말로 봐야죠. 손은 순야오, 손자는 이게 이제 따를 순자지요. 그리고 고는 누, 누자는 본래는 더러울 누자예요. 근데 좁을 누자, 마음이 좁고 행색이 좀 잘고 자리 잡는 거 그런 거를 누라고 하죠. 사검이 구실중이 사치함과 검소함이 구자는 함께 구자예요. 두 가지 다 실중이 중도를 잃었어요. 맞을 중자에 맞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사지해 되라. 사치하는 피해가 더 크더라 이거죠. 조씨왈 부득이 구시지 폐하라. 조씨가 말하기를 부득이라는 말 있지요. 이자가 그칠 이자고 그만둘 이자예요. 그만둘 수 없어서 그런 말이지요. 마지 못해서. 그게 부득이지요. 마지 못해서 구시지 폐라. 시는 그 당시 시대예요. 시대의 폐단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공자님이 고로하라고 가르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활 사즉 불손하고 검즉 곤이
여기 불손야론 영곤이라. 소는 순야오 고는 누야라. 사검이 구실중이 사지혜대람. 조심할 부득이 구시집회야람.